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신명기 31장은 리더십의 전환장입니다. 무슨 리더십의 전환이냐? 이제까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가져왔던 그 리더십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2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건은 바로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민수기 20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먼저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또 쳤어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분을 내면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중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서 먹게 한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뜨렸고 두 번째는 명령했어요. 두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졌죠. 율법을 쓴
돌판이 첫 번째는 깨트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에 경배하면서 춤춤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냐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족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족속들에게 전하면서 이때까지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잃어버렸을 때 그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종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계시 신앙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져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는 그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그리고 그것을 섬겼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의 의식을 만들고 그 종교를 믿고 종교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 종교가 우상인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많은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믿으려고,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종교 행위이고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 신앙인데 지금 모든 종교와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들이 거기서 경배한 것 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행한 행위는 무엇이냐?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 깨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는 누구도 정죄함을 받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아무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않냐고 다 도말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죄의식 가운데 놓이지 말고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자유예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정말 내가 오늘 믿으면서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지만 내 앞에 많은 것들이 놓여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과연 나는 얼만큼 자유하느냐. 내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나에게 뭔가 고통을 주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자유함을 얻느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유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돌은 명령해서 물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으로 절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세상에 얻어진 지혜로는 명령해서 돌에서 물이 나올 수 있지 못합니다. 모세가 믿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것을 말로 해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정말 병이 날 수 있을까? 정말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떠나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앞에 있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100% 믿지 못해요. 내 아이가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문제덩어리 아이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어떤 상담을 받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싸움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악한 영, 마귀에 속한 이 군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전환되어지는 이 사건은 그냥 모세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옮겨졌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모세는 명령해서 반성해서 물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는 바로 율법은 명령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은 우리에게 왜 주었느냐?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범했어요. 끊임없이 죄를 범한 그들에게도 물을 먹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상태가 되어진 게 모세의 리더십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길에 나아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놓여진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도록 늘 율법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돌판도 깨트려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던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정말 너희들은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어찌 이와 같은 믿음 없는 자의 행위를 할 수가 있냐고 분을 내서 친 거죠. 바로 그것이 율법의 용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것이 바로 율법이 행한 것 같이 그가 행한 거예요. 네가 믿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돌에 한 번 쳐서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한 번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닌 거예요. 또 깨트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트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그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의 싸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하고 또 우리 육체 속에서도 역사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아직도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 뜻이 Jehovah is salvation이에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아도나이라고도 부르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의미, 호세아라고도 하고 하는 이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다면 바로 이 율법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죄만 말하니까 율법은 계속 죄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죄와 관계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은
죄가 없는 것. 거룩은 생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깨트려질 때는 그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는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죠. 눈이라는 단어가 50이라는 숫자예요. 이 눈 5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율법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고, 바로 생명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법이에요. 더 이상 율법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약을 전혀 관계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정죄에 놓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 매여서 종살이를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바리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을 때에는 그 어린 아들이 청지기에 종노릇을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땅의 믿음 안에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사람들을 모두 율법 아래 가둬놓고 저주 아래 가둬놓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계속 자라면서 누구 앞에 계속 있어지겠냐면 율법 앞에 계속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된 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뤄가는 자는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은 완전히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까지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명령하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교회라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 시점은 이제는 완전히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것을 믿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진군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기를 들어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누가 먼저 건너갔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먼저 건너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간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먼저 건너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어둠의 권세를 죄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마귀를 예수님이 이미 멸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직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요. 그 전에 이 말씀을 주는 거지만 이 말씀에는 무엇을 지금 다 대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마귀들의 권세를 다 진멸할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앞서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죠. 우리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먼저 이 모든 것을 진멸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던 것은 바로 청지기 아래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복음, 율법 아래에 놓여서 이 복음이 복음같이 안아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같이 아니하도록 율법이 복음을 죽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복음은 절대로 율법 앞에서 죽을 수 없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지심을 받았어요.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거예요. 이기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는 리더십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너뜨린 것처럼 제가 이 신명기를 말하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대한 이야기를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단강 동편은 육에 대한 것이고 요단강 서편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육적인 부분에서 어느 만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기고 이기면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속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다 점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로 삼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그 가나안 땅이 있는 혼적인 부분을 다 물리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끔 해야 하는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내 죄성이, 아직은 내 죄 생각이, 아직은 내 죄 마음이, 죄인에 가졌던 그런 의들이 남아져 있어요. 이것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요. 강한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 바로 우리 안에 아주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상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어둠의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후천적인 성품이 아주 많이 일어나 있어요. 부모로부터 고집이라는 것들을 물려받아서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잘못된 인식들 부정적인 인식, 세상을 보는 인식이나 사람을 대할 때 보는 인식이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후천적인 성격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은 바로 상처들로부터 내 혼적인 부분에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의식이 상하고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자아 의식이 생긴 거죠.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소리만 들어도 또한 어떤 사람만 만나도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 상처를 받거나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못 견디거나 왜 내가 이러지? 이해를 할 수 없네? 하는 그러한 것들 그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로 그 우울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는 상처에 의해서 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지만 우울증이 들어와요.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대할 때 담대해야 돼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 그런 어떤 양상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일어나든 그러한 것들을 다 대적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물리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한 것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지멸할 수 있게끔 다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담대하게 가서 떨지 말고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6절 후반부에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여호와의 그 영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 있겠지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누가 나와 함께 하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말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떨릴 것도 없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또는 두 번째는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제 너는 명령해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 거룩함 뭐야? 죄 없음을 나타내라. 네가 죄가 없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가 없어진 자가 되었다면 너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요. 그리고 너는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나는 관계가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떠나가 아멘. 죄의 권능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권능을 다 지멸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권세를 가진 자예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쥐고 죽음으로 이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해라.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리더십의 전환을 그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한 말로 들리십니까? 이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서 싸우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싸우셨고 이미 권세를 다 진멸했기 때문에 이미 악의 권세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만 그것들이 내 앞에서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두렵게 만드는 사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모든 권세들은 이미 다 진멸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의 어떤 문제, 자녀의 어떤 문제,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다른 사건이든 간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나아간다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면
그것들은 아무 힘 없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고 내 발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나타내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면서 진군하는 것마다 다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찔러서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 속아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약속을 해버린 거. 이런 사건 우리는 이제 하지 말아야죠.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한 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건 그 사랑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은혜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 그 밑에 쭉 나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의 능력의 강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를 해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바로 십자가가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고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라고 말해요. 이미 그의 사랑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죽어 하고 그 사망의 두려움을 나한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생명의 자녀요. 생명이 나타나야 돼. 내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돼.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한 길을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정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사람, 이거를 다 결박해서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일곱 족속을 다 내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리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어요.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오늘 아는 자라면 절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너는 아무것도 떨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정말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바로 내가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나라니 이 일곱 족속은 다 내어졌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무슨 믿음?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군하는 군대 대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나는 너의 구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믿기만 해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가서 나는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죽었고 죄와 사망에 대한 건 죽었고 오직 이제 생명으로 살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면 그 명령이 뭐가 흘러나오게 돼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이 흘러나오니 그 생명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 생명이 내가 다 너희들을 먹인다 그랬어요. 그들이 먹고 살아나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짐승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내 소유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모든 지경이 살아나고 아멘.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또 둘이 셋이 넷이 연합하면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살리는 역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 바로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